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성다빈 김민주입니다. 네, 먼저 20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저 처음에 입학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어떤 선배들과 함께 또 어떤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지 또 어떤 교수님이 계실지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학교 근처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맛집도 궁금했지만 저는 이제 우선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또는 이제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 또 어떤 교과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입생일 때는 시간표를 짜르는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저도 시간표 짤 때 선배님들이나 과 사무실에 있는 조교님에게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졸업까지 이수해야 한 학점을 아셔야겠죠? 그래야 교양 과목은 몇 학점을 들을지 계열 기초나 전공 과목은 몇 학점을 들을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열 기초, 교양, 전공 과목을 학과별로 지정된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의 후배인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신입생들은 학부 기초 12학점, 교양 필수 4학점, 교양 중점 역량 3학점, 교양 선택 23학점, 전공 필수 6학점, 전공 선택 60학점을 최초로 이수하고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계열 기초나 교양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은 지정된 학점을 꼭 취득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교양 필수 과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교양 필수 학점을 취득하려면 인성교육 관련 과목 4학점과 지역과 협동사회 영역 과목 중 한 과목, 즉 3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인성교육 관련 과목의 경우 1학년 1학기와 2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총 4학기에 걸쳐서 1학점씩 취득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의 교양 함양,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우리들의 지도 교수님들이 직접 진행해 주시는 과목이죠. 수업 시간표에는 요일과 교시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수요일 5교시에서 6교시에 2시간씩 격주에 한 번 진행됩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생이 별도로 수강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서 일괄 수강 신청 처리하며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 상한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1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19학점과 학교에서 일괄 신청해주는 1학점을 더하여 총 20학점이 수강 신청 처리가 됩니다. 인성교육 과목 운영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중점 영역 과목입니다. 졸업까지 지역과 협동사회 영역 교양 과목 중 3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화면의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더해보니 교양, 계열 기초, 학부 기초, 전공의 최저 이수 학점까지 취득했는데도 130학점에 도달하지 않던데 어떻게 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부족한 학점만큼 전공, 교양, 일반 선택으로 인정받는 타 학과 계열, 기초 및 전공 과목을 추가 취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30학점은 일반적인 학과 기준이고요. 간호학과 등 특정 학과의 경우 이수 학점이 다르니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 게재된 수강 편람상 졸업 이수 학점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졸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30학점 정도 수강 신청하면 되겠네요. 쉽게도 그럴 순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일반 학과의 경우 최소 15학점 이상, 최대 19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평점 평균 4.0 이상 받으면 다음 학기에는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억해 주세요. 단, 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는 최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혹시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이 더 있나요? 네, 다음의 사항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반드시 수강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 1초라도 지나면 수강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둘째, 수강하고 싶은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가급적 수강 신청을 자제해 주세요. 셋째, 수강 신청 매매 시도를 포함한 매매 행위 그리고 돈이 오가지 않아도 단순히 거래나 교환 등의 행위 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는 경우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 게시판에 있는 신입생 수강 신청 관련 사항 알림 게시물을 참조해 주세요. 이제 새내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알려드릴까요?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성공을 위한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장바구니에 원하는 과목을 넣고 본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장바구니요? 본 수강 신청 기간 전에 예비 수강 신청, 즉 장바구니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원하는 과목을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본 수강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 장바구니는 그저 장바구니라는 점, 본 수강 신청 기간에 꼭 수강 신청을 하셔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혹시 장바구니에 원하는 과목을 못 넣으면은 그 과목을 수강 신청 못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바구니에 과목을 넣어놓지 못해도 본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수강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수강 신청은 컴퓨터나 휴대폰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장바구니 및 수강 신청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강 신청 홈페이지 주소로 직접 접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강 편람, 수강 신청 클릭 또는 대학 홈페이지 클릭, 우측 상지인, 수강 신청을 찾아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처음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라고 하네요. 로그인을 하면 좌측에 본인 학적 정보 확인과 수강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이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교과목 조회를 클릭하고 본인의 학과, 전공, 학년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조회를 클릭하면 전공 과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학년 과목도 조회하고 싶다면 학년을 조정해 주세요. 이번에는 교양 과목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과를 클릭하고 스크롤을 상단으로 올리면 교양 선택 과목의 여러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영역의 교양 선택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과목명을 클릭해 주세요. 교수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수업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통해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성적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지 등등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확인하다 보면 일반 선택이라는 항목에 가능, 불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 선택이란 다른 학과의 계열 기초 및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부여되는 이수 구분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학과 계열 기초나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싶을 때 가능인 경우에는 들을 수 있지만 불가인 경우에는 들을 수 없겠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장바구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장바구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장바구니는 실제 수강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안내창이 뜨네요. 처음에는 교과목 조회 항목과 동일하게 본인 학년의 전공 과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계열 기초나 전공 과목을 확인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겨지게 됩니다. 교양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도 교과목 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목을 조회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겨집니다. 장바구니는 최대 15과목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본 수강 신청 때 도움이 되겠죠? 상단에 장바구니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어떤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지,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과목들을 수강 신청 때 성공하면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 학기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본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 접속 방법을 장바구니와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수강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을 클릭하면 장바구니 내역부터 조회가 됩니다. 첫 화면이 장바구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바구니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바구니 내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수강 신청 내역에 추가된다면 성공.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고 싶다면 수강 신청 내역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만약에 장바구니에 넣지 못한 과목을 수강 신청하려면 카테고리를 장바구니에서 개설 과목으로 바꿔주시고 학과를 선택하여 계열 기초 및 전공 과목을 확인하시거나 교양 선택 과목 영역을 선택하여 교양 과목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상단의 수강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한 과목을 확인합니다. 우측의 시간표 조회를 클릭하면 이번 학기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이용한 장바구니 및 수강 신청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상지대학교 수강 신청 앱을 설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개설 과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설 과목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개설된 전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 입력창에 특정 과목의 이름 또는 과목 코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과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과 강좌 버튼을 클릭하면 학과별 또는 교양 선택 과목 영역별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입력창에 학과 명이나 교양 선택 과목 영역을 검색하시면 해당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계획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과목명 클릭 후 강의 계획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장바구니를 신청하려면 예비 수강을 클릭 후 전 과목 조회 혹은 학과별로 과목을 조회하여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 클릭 후 원하는 분반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장바구니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듣고 싶은 과목의 과목 코드를 정확하게 알면 하단의 강좌 코드 직접 입력 클릭 후 과목 코드와 분반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예비 수강 조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어떤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측 상단에 달력 그림을 클릭하면 예비 수강 신청의 시간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수강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 설치 및 로그인 방법은 장바구니와 동일하고요. 로그인 후 맨 하단에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장바구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내역에 있는 과목들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진행되죠. 만약 장바구니에 넣지 못한 과목들의 과목 코드와 분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단의 강좌 코드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고 과목 코드와 분반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넣지도 못했고 과목 코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단에 강좌 조회 신청을 클릭하신 후 과목명을 검색하셔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학과 강좌를 클릭하여 교양 과목 영역이나 학과명을 검색 후 강좌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하단의 수강 내역 조회, 삭제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한 과목을 확인합니다. 우측에 시간표 조회를 클릭하면 이번 학기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수강 신청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간단한 수강 신청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강 신청 과목을 결정하려면 먼저 인성교육 관련 과목 수요일 5-6교시 시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소속 학과의 계열 기초, 전공 과목을 결정하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시간의 기초 권장 과목이나 교양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한 학기 시간표가 완성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수강 신청을 성공해야 원하는 시간표대로 학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은 시간표를 짤 때와는 반대로 기초 권장 과목이나 교양 선택 과목을 먼저 수강 신청하면 좋습니다. 교양 선택 과목은 정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죠. 교양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면 계열 기초 및 전공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고 인성교육 관련 과목이 수강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강 신청도 성공! 저희들이 소개한 교육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안내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들이 소개한 이 영상을 통해서 20학번 새내기 분들이 모두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꼭 클리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지대학교에 입학하는 20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모두 개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